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유아교육과정 200제 오늘 이제 개강인데요. 오늘 책 이렇게 직강쌤들은 받으셨을 테고, 100제와 200제는 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프린트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100제, 200제도 강의 자료에 PDF 파일 드려요. 그래야 선생님들 당거나 하시고, 또, 뭐, 폰이나 태블릿 이런 데 저장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파일도 드리고, 그리고 교재는 이게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책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고, 부분적으로 또 출력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200제랑 100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작년에도 선생님들께서 와, 이 정도만 풀어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문제가 시중에서 만나는 문제랑 너무 다르다. 기존에 이렇게 완전히 기출해서 그냥 조금 말만 바꾼 그런 문제랑 너무 다르다. 이것만 풀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 100제, 200제는 정말 필수예요. 100제, 200제 정도는 필수고, 모든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풀 패키지가 문제 수가 한 1,500문제 정도 늘었어요. 작년보다도 더 많고, 내년에는 이제 한만 문제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정도는 필수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공부는, 노력이라기보단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재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야,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이 코스를 따라오면은 딱 익혀지게끔, 암기를 완전 싫어하는 분들도 암기가 되고, 서답식 문제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열린 문제가 나는 정말 안 돼, 이런 분들도 되게끔, 그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 물론 못한 때도 잠깐 있지만은, 이제 대체로, 커서는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저는 특징이 뭐였냐 하면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고, 시험에 붙는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요. 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때막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문제를 엄청 풀어요. 문제를 엄청 풀고, 어느 정도 되면 모든 시험에 붙을 수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맨날 왜막 탑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문제를 계속 풀어서 모고를 봤을 때 항상 90점 이상 나와요. 레귤러하게. 100점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점수가 실전 점수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 지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되면은 제가 새벽에, 요새 7시부터 개인지도 시작해서, 새벽 한 서너 시 돼야 끝나는데,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진짜.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랑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그냥 이제, 우리 끝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100점 나왔어요, 드디어. 그 모고, 그러니까 논술 교육과정 AB 싹 해서 100점 받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97점, 98점, 요 선이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쭉 100점 받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더 이상 시중에 풀 문제가 없을 때까지 풀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어떤 시험에서든지 탑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하는 방법을 알아요. 딴거 없어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100점 맞을 때까지 풀고, 시중에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이러면 탑해요. 간단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레귤러하게 90점 이상 100점 나오고, 그리고 더 이상 풀 문제가 난 없다. 제가 드리는 문제를 다 풀고 더 이상 없다. 그러면은 합격이 아니라 탑을 하실 겁니다. 100점 맞을 거예요, 진짜.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없어요. 문제를 못 풀어요. 아직까지 못 풀어, 문제를. 아직까지 못 풀고, 문제를 풀 때마다 뭐한 50점 나왔다가 60점 나왔다가 이러는데, 아, 내가 시험장에 두달 뒤에 들어가서 갑자기 80점, 90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옛날에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대학 수능 보고 막 이제 원서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이 뭐 2등급이야, 2등급 돼야 붙을 수 있어요. 그죠? 2등급 돼야 붙을 수 있는데 내가 4등급이에요. 이를테면.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뭐 2등급 붙는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내가 4등급이에요. 그냥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은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대로 4등급이 나오겠죠. 모든 시험은 다 그런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임용만 지금 엄청 못 보는데 7개월 동안 했는데 절대 안 됐어요. 근데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막 풀어가지고 갑자기 시험장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공부가 매력적인 것은 노력한 만큼 거둬지고 예상한 대로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무슨 노름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일정 부분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보통.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끄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했고 시험마다 붙었었고 더구나 유아임용에서는 제가 정말 탑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대로 따라오면은 빨리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0점 이상 100점 맞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초수 선생님도 계시고요. 초수 선생님도 계시고 N수생들 막 이렇게 막 온갖 수험가를 떠돌다가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95점, 100점 이렇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0제, 200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뭐 이게 기본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기본 이 정도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 외에 더 많이 푸셔야 됩니다. 제가 솔직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쟁률 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커트라인 보시면 알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모고 보시고 내 성적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정직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진짜 그 목숨 걸고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갈 때까지 가보자. 새벽 그 2차는 새벽에 밤잠 안 자고 같이 구르면서 합니다. 1차도 비슷해요, 지금 막. 그래서 저랑 선생님들이랑 거의 막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선생이라면 내가 가르쳐서 100점 맞는데 이게 제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 100점 만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끄는 대로 따라오시고요. 200제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떠도는 문제 풀지 마십시오. 그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 진짜 막 물에 빠져서 지금 요즘에 여름이라 물놀이 많이 가지만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 분들을 한 번씩 건져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선생님들 만나서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제가 진짜로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선생님들 구출해내는 심정으로 새벽까지 만나고 있는 거고요. 저를 만났으면 되셔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면 이거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요즘에도 뭐 학원하고 뭐 카르텔 막 이러면서 수능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뭐 카르텔일 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사표 내고 직접 나와서 직접 가르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정도는 풀으셔야 되고 제가 이끄는 길로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길이 보이면은 막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밤새서 공부할 수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길이 보이면 할 수 있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릴 수 있고 저는 선생님들 성적 오르는 거 보면 제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같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달리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11월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합격 먹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필수 코스입니다. 이거 막판에도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보시는 그런 필수 코스이고 교육과정은 200제고 개론은 100제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주는 저희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뭐 이 과목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이 그려왔어요. 마지막 주는 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뭐 강의 계획 보시면은 뭐 문제를 많이 푼다. 뭐 모두에게 필수 코스다. 초수생 선생님들도
이제 너무 고생 안 할 수 있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제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서답형 문제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걸 보세요. 사회 돌아가는 걸 보시면 문제가 옛날로 회귀할 것인지, 서답형 문제, 열린 문제가 많아질 것인지, 2019 개정 누리과정 말고 갑자기 3호세 누리과정 문제를 낼 것인지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머리가 판단을 제대로 하면 몸이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머리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하여튼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분은 한 분이라도 더 구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답형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200문제를 풀고요. 200문제가 불씨가 되어서 선생님들의 실력이 막 타오를 거예요, 진짜. 그래서 200문제 제대로 꼭 푸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제들은 이제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 그 실전 답안지 형태에다가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하루에 공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 거의 다 나는 외운다 생각을 하시고, 강의 들으면서 형광펜으로 모르는 거 체크해서 단거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듣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강의 듣고 복습을 또 새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서 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래요. 현실 가능할 될 계획. 저는 4,000문제 이상 풀려드리지만은 될 수 있게 줄여드리고요. 그 정도는 풀어야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푸는데 최단거리로 푸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업시간에 써보세요. 그리고 단권하는 수업시간에 하시기 바라고, 복습은 쫙 넘겨보시면서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시간에 100% 외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주 동안 한 주에 50문제씩 해서 한 주에 50문제씩 푸니까 이제 이게 보통 실전 모고 한 번 분량이에요. 50문제 정도면. 보통 8번까지 풀잖아요. 큰 문제 8번 안에 3문제 정도씩 들어있고 뭐 이렇다 치면 보통 한 교육과정 A, B 각 교시당 25문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전 모고 한 회 분량씩 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이제 실전 모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고 문제는 당연히 200제 안에 안 들어가 있겠죠. 새로운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하고 여기 해설지 이거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앞에 제가 이거를 다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앞에 머리말에 보면은 7, 8월 공부 방법 제가 제시해 두었어요. 결국은 선생님들 충분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공부가 다 돼서 풀어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어떤 거 하나를 다 하고 다른 걸 다 하고 이런 건 인생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하루 동안 잠만 자고 다음날은 일만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다 식사를 할 때도 골고루 드셔야 되잖아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만 하고 그 다음에 뭐만 하고 이런 건 다 공부를 안 해본 거짓말, 사기입니다.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영양소 중에 1월달은 단백질을 먹고 2월달은 탄수화물을 먹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공부 방법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이비 같은 공부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제가 막 분노하게 되는데, 공부를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공부는 다 비슷한 거예요. 사법시험이 됐든 공무원시험이 됐든 우리 수능시험이 됐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다 비슷해요. 우리 유아임용 시험만 너무 특이해서 초중등 뭐 임용도 안 그러는데 우리만 특이하게 막 이상한 방법을 써야 붙냐.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변명입니다.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속으면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충분한 문제 풀어봐야 되고, 더구나 지금부터는 문제 시즌이에요. 지금부터 잘 하시면은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100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아직 충분해요. 솔직히 지금 시작해도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역량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끌어드리는 대로 하시면은 지금부터만 정신 차리시고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고문헌을 여기 다 넣지를 못했어요. 제일 뒤에 보면 참고문헌이 있는데 참고문헌은 사실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이거 다 찾을 수도 없어요, 사실. 너무 이제 많은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꼭 필수 문제. 필수 문제들은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 문제하고, 뭐, 해설도 이렇게 같이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뭐, 각자 본 책들을 취합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뭐, 빠진 것 다 쓰고 보니까 누락된 게 또 많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더 보충을 해서, 뭐, 카페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우리 이제 열심히 달리면 많은 문제를 풀고 이제 합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예의 바르게 육하원칙을 갖추어서 명확하게 쓰시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갖고 써야 돼요. 어제도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 봤는데 공부를 잘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는 못해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열린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막 쭈삐쭈삐 부끄러워하면서라도 쓴 거는 잘 썼는데 쓰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1번은 잘 쓰고 제가 봤을 땐 잘 썼는데 1번은 쭈삐쭈삐하면서 쓰고 2번은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에선 포기하셨죠.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잘 써요. 잘 쓰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잘 못 쓰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육하원칙에 맞게 쓰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어요. 자신감 갖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선생님들이 자 저는 다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길을 몰라서 헤매고 막 제가 전화를 요즘에 많이 받는데 얘기하다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붙고 싶은데 이제 길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얼마 고생 되시겠어요. 제가 마음이 짠 지금도 뭐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짠한데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길을 알려드려요. 길을 알려드리고 저랑 함께 하시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매력적이죠. 자 선생님들이 나는 공부는 못해 상관없어요. 제가 공부는 뭐 재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재능이 없고 공부에만 재능이 있기 때문에 유아임용 시험 붙는 길로 제가 쫙 짜놨거든요. 요거를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고 혹시 그 과정에 의문이 있으실까봐 제가 완전히 오픈해서 선생님들하고 맨날 만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노력한 만큼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0제도 또 즐겁게 문제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